언더랑 클리어? 네. 그러다가 이제 클리어 치고 언더 했을 때 네. 자세는 항상 수비 자세로 와야 돼. 수비자세. 클리어 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뭘 치든 중간 자세 잡고 앞에 리시브 하고. 항상 수비 자세 잡는 이유는 아시죠? 항상 수비 자세 잡는 이유는 아시죠? 수비 자세는 네, 띄워줬으면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동호인분들 난타 칠 때 클리어만 네. 치고 뒤에 계시잖아요. 네, 클리어 치고 뒤로 빠지고 네. 앞에 잘 안 돼요. 야, 왜 드롭 줬어? 우리 화를 내죠. 네. 네. 한번 네. 네. 밀리더라도 중심이 앞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네. 네. 항상 수비 자세로 잡아놔요. 그리고 고우면은 나 리시브 올리고도 수비 자세. 그렇죠. 나 잡고 이거 봐 이거 봐 나 수비 자세 잡아도 돼 나 잡고 이거 봐 이거 봐 나 수비 자세 잡아도 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수비 자세로 그렇죠 위 하나 둘 수비 오면은 뜨면 안 돼. 왜냐면 이 차원에 그럼 또 때리고 들어오니까 수비 오면은 낮게 드라이브. 그렇죠.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뜨면은. 이거 봐. 이거 뜨면은 만약에 클리어 치고 수비를 뛰는 수비로 가면은 이 사람은 스매싱 치고 들어오기 엄청 좋아요. 낮게 쳐야 돼. 낮게. 조금 길게 가야 되니까 낮게. 낮게 낮게. 클리어 조금 더 짧게 주세요. 뒤에 나갈 거. 아니 아니 그 대신 임팩트 있게 그렇죠 이 사람이 다시 공격 못하게 자세 항상 잡아놓고 드라이브로도 괜찮아요 자세 항상 수비 자세 뛰어났으면 수비 자세 아 죄송해요 네 하나 에이 공격으로 맞바꿔봐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땅, 땅, 땅 잡아야 공격을 맞바꾸지. 근데 스윙이 느려요. 확실하게. 수비할 때 자신있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응? 확실히 이거 뜨면 안 돼. 뜨기야 말고. 뜨기야 말고, 뜨기야 말고. 드라이브, 수비, 드라이브로. 이게 되면은 게임 때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지. 공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수비 자세 만들고 리시브도 받고. 그렇죠. 마지막까요? 네. 공격으로 이렇게 가면은 제가 공격하니까 안 뜨게. This is Sparta.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집을 점점 떠요. 안 뜨게, 안 뜨게. 그렇죠. 에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 뜨자. 다 여기서 잤지. 아무리 세게 쳐서 좋은 게 아니라 눌러줘야지. 눌러서. 네. 마지막으로. 네, 괜찮아요. 세게가 아니라 그냥 눌러줘야지. 내가 공격을 바꾸려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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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 언제? 디즈니 팬들에서